안녕하세요. 생태 텃밭을 가꾸는 풀꽃집입니다. 오랜만에 뵙습니다. 이 지역에 산불이 나서 이래저래 경황이 없어서 한 일주일 이상 농사에 대한 영상을 못 올렸습니다. 오늘은 무한리필 쪽파에 대해서 영상을 올리겠습니다. 시들시들하게 반값 이하로 파는 쪽파를 사다가 이곳에다가 파테크를 했는데요. 이걸 다시 또 먹고 또 파테크를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. 자, 먼저 한번 보실까요? 자, 지난 봄보다 뿌리는 조금 약해진 듯해요. 이 부위가 좀 약간 가늘긴 한데 그래도 좋습니다. 토양도 좀 갈아주고 해서 수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가장 실한 것부터. 굉장히 잘 컸죠? 요만큼을 잘라서 키웠는데 이제 다시 또 잘라서 먹고 해보겠습니다. 뿌리가 굉장히 실하죠? 지난번에 네 단을 사서 파테크를 했는데요. 지금은 한 네 단 더 나올 것 같아요. 좀 요번에는 화분을 더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. 지난번 영상을 참고를 해보시면 알 겁니다. 대박입니다. 이렇게 해서 드시면, 이거 파농사 하시는 분들, 텃밭에서 이렇게 다 길러 먹으면 파농사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. 이렇게 해서 파를 수확해 먹으면. 자, 화분 두 개에서 이만큼을 수확했습니다. 이 흙은 다시 쓸 수 없어요. 이미 이 파를 길러내면서 양분을 충분히 썼기 때문에 새로운 상토로 하고 거름도 조금 넣어서 보강을 좀 해주겠습니다. 지금 보면 굉장히 촘촘해요, 이 아래쪽이.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간격을 두고 심어야 될 것 같습니다. 타전해 먹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. 너도 영상에 나가고 싶어서 파테크. 잠깐 기다려. 자, 그럼 이 흙은 좀 흙이 부드러워지라고 농장에다 좀 붓고 새로운 흙을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흙은 이렇게 농장에 재활용해서, 토양이 지금 여기 너무 황토 위주라서, 자, 이렇게 되면 토양에다가 넣어주면 땅의 보습력이 좋아지죠. 이 자체는 거름기가 별로 없어도 땅의 보습력이 늘어나고 미생물이 살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납니다. 결과적으로는 유기농을 하는데 도움을 주죠. 가자. 꼭 그렇게 앞장서서 가야 돼? 이것도 역시. 그리고 오늘 쓸 상토, 원회용 상토를 쓰겠습니다. 이거 보통 한 7,000원 정도, 매장에 가면 한 7,000원 정도 하는데요. 화분 몇 개 만드는 거는 되게 쉽죠. 보통 모종을 할 때 많이 씁니다. 그래서 모종을 할 때 많이 쓰고 하기 때문에 이 상토가 파테크한테는 할 때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자, 이 상토에는 약 한 2달 3달 정도의 영양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길게는 못 쓰고 두 달이나 세 달 정도 파테크를 해서 먹기에는 딱 좋습니다.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계속 잘라서 드시는 분 있죠. 나오면 잘라서 드시고 또 올라오면 잘라서 드시는 분들은 계속 여기다가 유기물, 거름이나 비료를 투여해 줘야 가능합니다. 저처럼 완전히 토양을 갈아줄 때는 상토는 2-3개월 정도 기르기에 딱 좋습니다. 자르는 높이에 따라서 성장하는 속도가 달랐습니다. 왜냐하면 파가 요만큼의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처음에 싹을 틔우기 때문이죠. 그래서 손가락 마디 하나나 두 개, 요 정도, 하나 반 정도를 남기고, 전에 잘랐던 자리죠. 요 전에 잘랐던 자리인데 요 부분을 똑같이 또 잘라주겠습니다. 잘라주고 요거는 맛있게 먹겠습니다. 이거는 화분 이것만 해도 한 3개, 4개가 나오겠는데요. 이렇게 해서 무한리필로. 근데 전에 먼저 봄보다 가늘어지긴 했어요, 파가. 지금 너무 촘촘해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은 이번에 포기 나누기를 둘로 해서 심을 계획입니다. 자세히 보시면 요 안에서 또 포기 나누기를 또 했어요. 이게 하나였었는데 하나였었는데 여기서 또 포기 나누기를 또 했거든요. 그러니까 먼저 거에 두 배가 된 거예요, 양이. 심을 때도 포기 나누기를 해서 간격을 넓게 해줘야
더 굵어질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쪽파와 대파의 차이점을 그 전에 할 때 말씀드렸는데, 쪽파는 뿌리로 번식을 하고 대파는 씨앗으로 번식을 합니다. 그 전에 잘랐을 때의 비교인데요, 아주 밑을 바싹 자른 것 요만큼 밖에 못 컸습니다. 그래도 약간 이거보다 좀 넉넉하게 자른 것은 튼실하게 잘 자랐죠. 먹고 또 잘라서 먹고 또 먹고, 어렸을 때 살짝 데쳐서 살살살 말아서 초장 찍어 먹으면 굉장히 맛있었는데, 요즘 먹어본 지 오래됐어요. 근데 좀 약간 단점이라고 하면, 파는 사실 이 아랫부분이 맛있어요. 굉장히 이 아랫부분이 맛있는 건데, 이 부분을 자르고 윗부분만 먹으니까 조금 그 부분이 좀 아쉽긴 합니다. 이런 거는 지금 개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잘 자랐어요. 실하게. 이건 처음에 샀을 때보다 더 좋습니다. 요번에 이렇게 좀 실하게 좀 길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만큼 늘었습니다. 자, 파테크. 자, 심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폭이 좀 나누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뿌리가 다 필요 없습니다. 새 뿌리가 날 거예요, 뿌리도. 그러니까 이 뿌리로 활약을 해서 얘들이 위로다가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 뿌리가 날 거고 새 잎이 날 거예요. 그래서 이 뿌리는 다 쓰지 않아도 됩니다. 그래서 뿌리는 여기에 가지고 있는 영양분으로 뿌리도 내고 잎도 낼 겁니다. 뿌리 부분만 살짝, 지난번엔 너무 많이 심었더니 좀 가늘었어요.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넉넉하게 간격을 유지해서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하나였던 것이 두 개로다가, 자, 보시면, 자, 이게 하나였었는데 이렇게 두 개가 된 거예요. 자, 두 개가. 하나가 두 개가 된 거죠. 제대로 파테크가 된 겁니다. 싫다며, 응? 싫다며 너 이거, 어? 어? 이젠 관심이 생겼어? 여봐, 너도 해보려고? 너도 해보고 싶어 이거를? 파테크 화분 두 개를 헐어서 지금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 개를 했습니다. 일곱 개. 자, 이거까지 했으면 뭐 엄청 나왔겠는데요? 파테크. 자, 이제 물을 줘야 되겠죠?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행복한 시간 되세요.